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롤링스톤 촬영 현장입니다. 특이하게 저녁 시간에 촬영을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약간 의상만 보면 되게 러블리하고 귀여운데 사진 결과물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몽환적인 느낌으로 지금 찍히고 있어요. 좋은데? 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 화보할 때 이런 스타일 처음 입어봐요. 네, 항상 깔끔한 거만 입다가 오, 너무 예뻐요. 약간 늑대소년 같기도 하고. 늑대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었대요. 약간 늑대 같지? 아, 네. 어우, 좋아요. 근데 약간 아래서 내려다보고 싶어요. 좋아요. 아이고, 옷 괜찮아요? 아이고.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화보는 제가 좀 더 평소와 저와는 좀 다른 부캐 느낌으로 제가 좀 힙하게 좀 시도해봤습니다. 뭐 안 하던 액세서리도 좀 해보고 일단 하면서도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찍는 순간에도 굉장히 몰입도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지금 만족스럽고 굉장히 기대되는 이번 화보인 것 같아요. 화보만의 이 바이브가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저는 무언가를 집중하고 나면 좀 당이 떨어져서 초콜릿이나 젤리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빅톤의 찬, 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롤링스톤 코리아 이렇게 화보를 촬영해봤는데요. 네. 어땠어요? 우리가 롤링스톤과 함께하는 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화보 촬영을 했을 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가지고 또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또 금방 함께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역시 너무 이쁜 사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내면의 나를 본 것 같고 평소에 저희 모습과는 다른 특이하고 독특한 저희의 또 색다른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요. 롤링스톤 코리아 빅톤 편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 저번에 듣기로는 저희가 인디드 화보 때 인디즈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네. 이번에 롤링스톤 코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한번 찍게 된다면 네.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찬이 형이랑 제가 화보를 인디즈를 찍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식어 같은?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한번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가 자주 이렇게 유닛을 찍게 됐는데 우리 여러분이 또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셀렉을? 다음에 셀렉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빅톤. 감사합니다. 빅톤.